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네. 첫 번째 표현이 카페라떼인데요. 네. 자, 제가 카페라떼를 뭐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 표현을 보니까 막 배우고 싶어지네요. 카페라떼. 카페라떼. 아하, 카페라떼. 카페라떼. F 발음을 안 주는 척하면 살짝 주네요. 네, 살짝 줍니다. 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중간한. 그래도 한국말보다는 F 발음에 좀 많이 카페라떼, 네, 알려준다는 이렇게. 거. 네, 카페라떼. 대놓고 카페라떼 할 순 없다. 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오네가이시마스 하겠죠. 네. 주문시마스까? 주문시마스까? 카페라떼 부탁해요. 카페라떼 오네가이시마스. 아메리카노 부탁해요. 아메리카노 구다사이. 에스프레소 부탁해요. 에스프레소 오네가이시마스. 캐러멜 마키아또 부탁해요. 캐러멜 마키아또 구다사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표현을 구다사이와 오네가이시마스를 섞어가면서 배워봤고요. 자, 또 다른 대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중에 어느 것으로 하세요? 라는 표현을 상대가 사용한다면, 네. 야, 이거 멘붕이겠는데요. 자,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아따따까이. 우리 아까 배웠어요. 그렇죠.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막 따뜻한, 그쵸? 아따따까이. 아따따까이. 아따따까이노 또, 쯔메따이노 나카데, 도찌니 시마스까? 아하, 그래요. 다시 한 번요. 아따따까이노 또, 쯔메따이노 나카데, 도찌니 시마스까? 일단은요, 그 중에 어느 것으로 하세요는 모르겠고요. 네. 뜨거운 것이 아따따까이노, 차가운 것이 쯔메따이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듣는다면 네. 대답도 그 중에 아따따까이노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쵸. 근데 우리 쉽게 갑시다. 호또 하고 아이스 어떤 걸로 하실래요? 이럴 거예요 아마. 아하, 네. 상대가 호또 데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 대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 대. 네. 이렇게 한다. 네. 호또 대. 호또 대. 아이스 대. 아이스 대. 그래요. 네. 괜히 고민했네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호또 대 아이스 대. 네. 자, 그러면 뜨거운 것으로 주세요. 아따다카이노 대 오네가이시마스. 호또 대 오네가이시마스. 네. 차가운 것으로 주세요. 쯔메타이노 대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노 때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 대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 대 오네가이시마스. 네. 이렇게 하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따다카이 아메리카노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호또 대 아메리카노. 호또 아메리카노. 호또 아메리카노.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호또 아메리카노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호또 아메리카노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한 잔이 이빠이라는 거죠. 네. 두 잔은 뭐라고 하나요? 니하이. 니하이. 네. 그래요. 이게 이치니 상시 상시에 네. 그 무언가를 따온 느낌은 물씬 나네요. 네네. 따왔는데 이제 뒤에 원래는 잔이라는 게 하인데 앞에 어떤 아하, 게 오느냐에 따라서 격해졌네요. 바이, 네, 바이도 되고 하이도 되고 바이도 되고 변화가 아하, 있어서 이제 맞춰볼게요. 네. It by 한 잔. 니바이, 니하이, 니하이, 니바이 하니까 일본어 같지가 않네요. 니하이 네. 한 잔. 두 잔. 두 잔. 네. 삼바이. 맞아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뭐. 네, 격음화 저 소름 끼쳤어요. 끼치셨어요? 혼자? 네. 셀프 소름. 어떻게 알았지? 삼바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외워지는 거죠? 네네, 붙여서. 니하이, 삼바이, 네.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손가락을 사용하죠. 네, 손가락 사용하시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완벽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강의는요. 이게 흔치 없어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자부심을 갖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도우? 어떻게 도우는 어떻게죠? 어떻게? 예, 도우는 어떻게? 사이즈와 도우 시마스까? 사이즈와 도우 시마스까? 사이즈는 어떻게 할까요? 사이즈와 도우 시마스까? 그랬더니 작은 것으로 달라. 치사이 모노데 오네가이시마스. 치사이 모노데 오네가이시마스. 치사이 모노데 오네가이시마스. 치사이가 이게 작은 거죠? 네, 작은. 중간은요? 주 사이즈 대.
중간 주 사이즈 네, 가운데 아, 중 짜서 레귤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레귤라 대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스몰로 대 오네가이시마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그 체인점마다 네. 그 사이즈를 말하는 그 칭하는 말들이 좀 다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레귤러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스몰. 네, 뭐 잘들 가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그란데 막 이런 사이즈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곳을 가시느냐에 따라 그 사이즈 이름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편한 것은 작은 것은 스몰우. 네. 레귤라. 네. 큰 거는 비그. 라지. 라지. 어떤 게 될까요? 라지. 네. 라지. 뭐 이렇게 하겠죠. 네네. 이렇게 하는데 라지겠네요. 그 커피숍이라면 네네. 라지일 테고요. 그런데 일본어로 적혀 있는 경우는 네. 작은 거는 치사이. 네. 왜냐면 조그맣게 이렇게 치사하게 조그만 걸 먹으니까 치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 큰 거는 오 크다 이렇게 해서 네, 오키. 네. 오키 크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네. 일 텐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 자네.